어머니 바람이 예,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백중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는 좀 내가 스스로 나를 보존하면서 잘 지키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물질과 정신을 얘기하지만 내가 꿈꾸는 이 마음도 도량이고 내가 기도 수행하는 이것도 도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량을 잘 지키고 수호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불광사에서 고루크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학술대에 있었죠. 불광 50년을 회고하는, 물론 저는 없었습니다. 그때 저가 모르는 분은 왜 이를 떠났는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진 않고 종단에 연수가 있어가지고 연수 날짜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수를 다녀왔는데 함에 있어서 토요일 날 이제 관심을 가지고 늘 길을 쫑긋 세웠습니다. 종단 연수를 가게 되면은요, 많은 스님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연수에 한 60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모였어요. 상당수는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죠. 또 아는 분들도 있고요. 오랜만에 몇 년에 만나는 분들도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스님들을 만나고 인사하게 되면 본명을 말하고 소속을 말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불광사의 누굽니다 라고 하면은 인사가 이제 되게 불광사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요즘 어때요? 이런 말 물어봐요 스님들도. 그런데 그 이상은 잘 몰라요, 스님들이. 여러분들 생각에 불광사에 지금의 토요일 날 학술대에서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처럼 스님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근데 스님들이 늘 관심은 있어요. 요즘에 어떻게 또 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든가. 또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자세히 물어보죠.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또 한 도중에 오늘은 불광사에서 학술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휴대폰으로 학술대회 포스터를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고 또 카톡으로 공유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군요. 또 이렇게 좀 정말 훌륭한 행사입니다. 라고, 비록 참석은 못하지만 관심이 많다라는 것이죠. 딱 그로 인해서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가 이제 더 중요한 2차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2차는 10월 달에 열리죠. 이제 주제는 불광과 한국불교의 미래라는 주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현대 불교의 현 주소가 사실 불광사였잖아요.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광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재조명을 받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의 방향과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차 때도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과 토론이 진행되길 바라고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1차, 2차 이렇게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불광사가 다시 도약을 할 것인가, 자랑스러운 우리 불광 형제들이 이 불광의 도량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의미 있게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귀한 시간이다. 또 더군다나 여기 계신 우리 불광 가족 형제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겠다. 또 어떤 스님들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불광사에 온 지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처음 올 때와 지금과 조금 달라요. 스님들의 인사가. 처음 올 때는
1년 넘게 이렇게 많은 홍보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과의 우리가 신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가령 뭐 얼마 전에 군법당을 갔다, 어떤 또 회향을 했다, 기도를 했다, 어떤 법회를 했다. 스님들이 이제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불광사가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막 이런 칭찬,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고 발언들이라고 보고요. 바로 여기 계신 이제 주신 이하 모든 스님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우리 불광의 불자분들의 덕분이다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실 뭐 이렇게 소두 발언으로 할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도량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제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순례를 다니다 보면, 순례 답사를 주고 다니다 보면요. 제가 이제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는데, 요즘에는 이제 산성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산성. 가깝게는 남한산성. 여러분 다 가보셨죠? 남한산성 가면 뭐가 있어요? 산성이 있죠. 그런데 산성 이전에 뭐가 있어요? 수는 카페하고 식당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가보니까. 평일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 남한산성 그 일대에 그 차 마시러 오신 분들, 또 밥 먹으러 공양하러 온 분들. 그런데 사실은 이 남한산성이 우리 불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남한산성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스님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남한산성의 이 도량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헌신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요. 특히 산성을 다니다 보면 뭐 남한산성만 있는 건 아니죠. 북한산성도 있고 또 우리가 행주산성도 있고 또 죽주산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성곽들이 있어요. 이 성이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해외 외국에도 많습니다. 거기서는 뭐 영어로 캐슬이라고 하는데 조금은 다른 게 그 외국의 성은 좀 지역, 도시를 지키는, 수호하는 개념의 성들이 많아요. 지방의 영주나 군주들이 이제 머무는 성, 방어하는 성. 가까운 일본만 가도 여러분 보면 오사카성 엄청 크잖아요. 또 대부분 방어의 기지로서의 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산이 많다 보니까 산성이 많아요. 그래서 산성의 나라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산성에 가면 항상 유서기부 사찰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다니다 보면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관심 있게 보지 않았는데 듣다 보면 맞아. 그래 어느 산의 산성 아래는 항상 절이 있었어. 이런 아마 기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산성과 이 절이 항상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산성도 종류가 좀 여러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해미읍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해미읍성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거기는 어떤 방어 기지로서의 성도 있지만 주거지로서의 성도 같이 기능을 겸하고 있어요. 또 성인데 조금 다른 의미의 한양도성이 있죠. 한양도성은 성으로 분류될 수는 있지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높은 산에 있지 않고 평지에 성벽을 쌓아가지고 길게 연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 외에도 많죠. 우리 가까운 여기 몽촌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어 기지로서의 성을 구축했던 토성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산성이 많다. 왜 산성이 많은가? 바로 방어, 수호를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일종의 경계죠. 저도 이제 그 경계를 하면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군부대에서 그런 경계부대에 근무를 선본 적이 있는데, 경계가 참 지루해요. 제가 이제 사단에 어떤 군부대에 있었을 때, 사단이면 굉장히 많은 부대가 있는데, 각 대대가 돌아가면서 해안방어라는 것을 해요. 해안방어 경계부대를 서요.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는 거죠. 보통은 우리의 가장 경계 대상은 군인 입장에서는 북한이 될 수가 있고 또는 다른 외부의 침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38선만 타고 넘어오냐? 그렇진 않아요. 해안으로도 많이 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해안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알게 모르게 해안에 이 초소가 많습니다. 그 해안 초소에 이렇게 근무를 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훈련을 받는 게 차라리 낫지, 두 시간 동안 멍하게 이제 바다만 바라보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이제씩 돌아가면서 쓰는데 그 6개월 동안이 재미도 있었지만 좀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하나의 재미 있었다는 거는 거기가 이제 민간이 출입 통제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안 또 거기에서 이제 오징어를 많이 말려요. 잡아서. 그러니까 그 해안 초소로 가기 전에 오징어 덕장이 있더라고요. 말려요. 그럼 가다가 이제 밤에 가잖아요. 말린 거 있으면 오징어를 한 마리씩 가져갔어요. 보초 쓰면서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바닷바람에 자연스럽게 오징어를 말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맛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잘못된 거죠. 그걸 가져가 만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아마 군인들이 이렇게 하나씩 했다라는 부분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생각났던 부분이 정말 이 지루한 경계라는 것이 꽤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게 어느 날 이제 그 부대 병력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지휘관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당시에도 뜨끔했어요. 작전이라는 것은 군인으로서는 거의 공격을 얘기하죠. 근데 이 공격을 하면서 실패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공격에서 뭔가 이길 확률이 많지가 않습니다. 확률로 따져보면. 대부분 그리고 우리가 공격을 한다는 것은 수많은 준비 과정 이후에 하게 되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대부분 방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 방어를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뚫리면 어떻게 해요? 그건 곧잡을 수가 없죠. 공격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이기는 거니까. 근데 이 방어라는 건 한번 뚫리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산성 역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키는 것, 수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시간의 그 얘기에 저도 듣고 감화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도 우리 도량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량, 불사에 실패한 불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도량 수호에 실패한 불자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량 불자는 우리가 하다 보면은 도량을 확장하고 장엄하고 이렇게 개선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실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선대부터 우리 어른 스님들부터 쭉 이 전승되어 내려왔던 이 우리의 신행 공간인 이 도량을 지켜내는 건 실패한다면 그것은 실수 없는 참회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키는 것, 수호하는 것 참 중요하다. 이 도량이란 말은 우리 기도와 수행의 터전이다라는 뜻인데 한자로는 도장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량으로 읽습니다. 뭐 기도도량이니 수행도량이니 자비도량이니 뭐 비구니도량이니 또 사회복지를 중요하면 이제 사회복지도량이니 이런 말도 해요. 그럼 불광사는요? 전법도량이죠. 그 의미로 보자면은 그래서 이 도량이란 말의 원래 의미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그 공간을 얘기해요. 사실은 보리도량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인도에 부다가야 보면은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 금강보좌가 있습니다. 거기를 또 지칭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확대해서 생각을 하죠.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수행을 하는 것, 불도를 위해서 수행 정진을 하는 것,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량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이나 사원, 사찰 등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도량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행하면서 관음도량, 미타도량, 지장도량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공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 도량에는 불법승 삼보가 항상 상주해야만 하는 거다. 그리고 불자들의 신행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도량이라고 이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수경에도 보면 도량찬 계승이 있습니다. 첫 구절이 도량 청정 무아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 수행하는 도량은 항상 청정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절이 아니야. 각 집에서 어떤 곳에 소소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항상 뭔가 정돈이 되어 있어야 수행이 잘 되고 집중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 공간이 꼭 도량이 공간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사실은 이 마음 상태를 더 크게 불교에서는 보죠. 그래서 공간의 의미를 넘어 마음 상태의 도량, 그 마음의 도량 넘어 우리 불광사에서는 바로 불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도량을 어떻게 잘 채워나갈 것이고 지킬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두에 말씀을 드렸던 이 산성도 그렇다는 거예요. 남한산성이니 북한산성이니 이런 부분도 우리 절집 도량과 유사한 면이 많다. 산성은 우리나라 보면은 고대부터 내려오던 국가 방어 체계 시스템 중에 하나 속해요. 왜요? 우리나라는 산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산지를 어떻게든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한산성이 이제 그 높지는 않습니다. 해발 460m 지점에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산성을 계속 많이 지어놨죠. 성벽을 이용해서. 그리고 특이한 거는 행궁을 지었어요. 행궁은 뭡니까? 왕과 나중에 어떤 유사시에 왕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피난을 왔을 때 거기서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종묘와 사직에 해당하는 좌저진하는 것도 남한산성 내에 만들어놨어요. 유사시에는 거기에서 이제는 뭔가의 행정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죠. 이 남한산성 이 안에 그런 것들을 집결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남한산성도 그렇지만 이제 북한산성이나 이 수많은 도심의 성곽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올림픽이나 어떤 큰 대회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양궁이나 사격에 참 뛰어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양궁이 왜 뛰어날까요?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활을 잘 쏘는 것은 산성의 덕분이다. 라는 말을 해요. 산성은 어떻게 씁니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위에서 주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의 무기 체계는 활이 주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군인들을 소집할 때 방을 붙일 때도 보면요. 활을 잘 쏘는 병사들을 특별 우대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활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보면은 우리 인근의 나라에 대국들이 많잖아요. 큰 나라가 많잖아요. 인구도 많고 영토도 넓고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작죠. 인구도 적고. 그래서 전쟁이 나면 최대한 인구를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왜? 인구도 많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서도 끈질기게 전투에 임해야 돼요. 그게 살아남는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공격, 방어에.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80년대에는 TV에서 사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전쟁 사극 기억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나요. 집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봤던 것 같아요. 특히 기억나는 게 MBC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그 행주산성에 임진왜란한테 왜적이 침입할 때 그때 장면이 아마 권율 장군이겠죠? 장군이 있고 무기를 화로를 많이 쏘는데 화살이 다 떨어진 거예요. 화살이. 그래서 여기저기서 병사들이 장군 이제 화살이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제
와서 시급하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쪽에서 장군 화살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장군이 화살이 떨어졌으면 돌로 막아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돌이 떨어지면 몸으로 막아라 라고 굉장히 비장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요. 그 사극 보면. 그래서 그 동네의 안악들이 치마에, 행주 치마에 돌을 모아서 산성에서 어떻게 해요? 돌을 투하하잖아요. 그 사극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행주 산성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사전적으로 정확한지는 아닌지는 좀 봐야 하겠지만, 그래서 그 행주산성에 대해 전투도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평상시에 이제 우리가 이 마을에 주거를 하는데 적들이 침입을 하면요. 예를 들어 일본군이 온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산성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을 다 불태워요. 들판을 불태웁니다. 왜요? 외군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온 사람들이 산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농성이라고 해요. 성 안에서 이제 주거를 하고 방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산성에서는 임시로 살아가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산성 안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그런데 이 산성을 방어 기지로 쓰는 이점이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성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산성은 원형으로 삥 둘러져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만큼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만큼 어려움도 있어요. 한번 뚫리면 전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망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산성 안에. 그래서 사직성의 각오로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산성은. 그게 바로 우리 선조들의 살아갔던 모습들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 안에서 삶을 영위했고 거기에서 전쟁에서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 남한산성, 북한산성, 우리 전국 각지에 있는 산성들이 다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스님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한산성에 여러분 절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가서 다 확인했어요. 그 연등표 꼬리표 보니까 송파구 주민들이 많더라고요. 가깝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남한산성에는 조선 8도를 상징하는 10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없는데 천주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전라도 스님들이 와서 기거를 했어요. 그리고 한흥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거기는 경상도에 있는 스님들이 대거 와서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성을 지켰어요. 장경사 있죠, 지금도. 장경사는 충청도 스님들이 오셔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 국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는 강원도에 사는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살았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망월사, 지금은 비구니 스님들 거주지인데 거기는 경기도권의 스님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없는데 옥정사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어진 사찰이 옥정사인데 여기는 이북 황해도 스님들. 이처럼 전국 8도의 스님들이 성벽 아래에서 사수를 하기 위해서, 수호를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낮에 아침에 일어나면 예불 하고 기도하고 독경하고 낮에는 뭐 하겠어요? 전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산성, 보호, 보수를 또 하고 그 역할을 스님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로는 편한데 사실은 좀 더 생각해 보면 눈물 나는 불교 역사입니다. 스님들이 거의 강제 징집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호국불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호국사찰.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을 불상생계를 어긴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당시 현실을 이제 봐야겠죠. 정말 그 당시 불교는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운 불교의 현실을 뭔가 지키고자 하는
그 대의 명분을 살리고자 시민들의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로 인해서 조선 후기에 이분들을 우리가 의승군이라 하거든요. 승병이라고도 하고 승군들이라고도 또 의승군이라고도 하는데 이분들로 인해서 이제 다시 불교가 살아나는 전환기를 갖게 됩니다.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다. 옛 스님들의 노력 덕분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승군이나 승병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남한산성의 주인의 스님들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많은 찻집과 식당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불자들이 그런 사실을 잘 몰라요. 맨날 차를 마시면서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조선의 이제 그 인조부터 인조임금부터 고종에 이르기까지 약 250년 동안 이상 남한산성을 지켰습니다. 그 스님들께서 그리고는 일제치하 1907년에 일제에 의해서 다 폐사가 돼요. 왜? 절 안에 무기가 있어요. 군사 무기가 있었다라는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거기는 군사 시설을 겸하면서 절의 기능을 겸했던 곳이에요. 스님들이 살기 때문에 절의 기능을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서도 산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또 군사의 요충지의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본에 의해서 다 폐사가 됐습니다. 유일하게 장경사 하나가 남았어요. 장경사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찰들은 그 이후에 복원이 됐던 사찰들이에요. 그 터의 이름만 다시 새롭게 재건이 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안에 있는 개원사라는 사찰을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개원사는 그 10개의 사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사찰, 승영 사찰의 본영지였어요. 중심 사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도 조금 남아있고요. 그래서 갔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인터넷을 보잖아요. 그 사찰이 어떤 곳인가. 저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일반인들이 올린 평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렇지? 잘 모르겠다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도량에 갔더니 문이 다 잠겨 있더라고요. 법당 문이. 그래서 도량을 한번 쓱 둘러보고 나왔는데 어느 이제 그 보살님께서 일부러 문을 잠갔다고 해요. 당신은 지금 병원에 간 중이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와서 답사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보살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절에. 그래서 너무 뜻밖이잖아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경우죠. 사찰에 스님이든 불자든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도 자기 편의 위주에 뭔가 있었겠죠. 그런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차 타고 저를 내버려 두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게 조계종 사찰인가? 라고 보니까 또 그것도 불분명해요. 아, 조계종 총무부에 대해 의뢰 물어봤어요. 이게 조계종 사찰이냐? 조계종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대각회 사찰이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대각회 전화를 했어요. 사무국에. 이런 사찰이 있느냐?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살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 여직원도 조금은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당신이 할 도리가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조금 꾸짖으려고 제가 도량을 지키는 수호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킨다는 게 사실은 그냥 보존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뭔가에 발전을 시키는 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지키면 불교를 망하게 하고 퇴보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아요. 잘 안 받아 끊어버려. 뭔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더 이상은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지키는 스님이 있어요. 원래 상주하는 어른 스님이겠죠. 그리고 뭔가 왜 위임을 줬겠죠. 그래서 절에서는 흔히 그런 절을 보살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해요. 보살님들이 경영을 해버리는 사찰.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을가로 말을 하지만 그렇게 썩어빠진 정신으로는 도량을 지킬 수가 없다. 그 스님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게 도량을 수호하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도량이 얼마나 유서 깊은 사찰입니까? 그 선조의 수많은 스님들의 죽음을 기린 사찰이에요. 그 기반 위에서 사찰이 유지됐고 우리가 조선 후기에 있어서 전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찰인데 그 역사적인 사찰을 지킴에 있어서 그렇게 홀대하고 불자들을 등한시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사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어서요. 어쨌든 이 수호, 도량을 지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청정한 도량을 지키고 수호한다는 건 스님들과 불자들이 정말로 함께 발전시켜야 할 큰 덕목이자 화두다라는 겁니다. 우리 불광사 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가 형제분들이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도량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에는 부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또 큰 스님의 가르침과 혼이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량 청정 무화이라는 계속,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무엇보다 청정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음이 너머에 우리는 이 불광사는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광의 도량이 되어야 한다라는 개성을 정말로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불광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야 바라밀 수행을 할 것인가에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될 것이며 어떻게 불광을 지키고 수호할 것인가에 그런 의지를 간직해야 된다. 또 내 스스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 스스로 불광의 도량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굳게 우리가 온 사부대중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도량은 부처가 되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자, 그 중에는 부처님의 제자인 척 이렇게 모양새만 두른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뜻 봐서는 불자인지 비불자인지 선한 사람인지 정말 선하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자, 그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권력을 가지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불자인지 불자를 가장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요, 스스로 교조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는 명분을 세워요. 개혁이라는 명분을 세웁니다. 우리 정치에서도 많이 봤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뒤로는 대중을 아주 단순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당신을 따르는 존재. 그리고 이 존재들, 대중들은 주체적이지 못하죠. 말 그대로 자꾸 의존적으로 만들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를 우리는 쇠뇌라고 해요. 이런 쇠뇌는 바로 북한의 공산당 같은 경우에 속하죠. 지금 현재를 보면 조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폭은 어때요, 여러분? 임기가 없어요. 무한대로 살아가. 근데 영화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임기가 끝날 때가 언제예요? 축출될 때, 아래로부터 축출될 때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아주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우리 이 불광사, 자랑스러운 불광 형제들이 생각하는 이 불광사 도량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감히 사찰 이름까지 말하면서 말했던 그 사찰을 말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이 동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싹 차리고 다시 한번 불광의 정신을 일깨울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불광 도량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것인가 라는 마음을 다시 굳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개송 중에 염념상속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어떻게요? 스님들이, 스님들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도량을 사부대중이 함께 장엄한 불사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 도량이 불광의 도량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수호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술대회를 거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불광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더 발전하는, 정말로 우리 불광이 전법의 도량으로 다시 디딤하기 위해서, 전법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해야겠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럴수록 내 자신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불광사뿐만 아닙니다.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키고 수호한다는 건 뭐예요? 이성적으로는 단호할 때는 정말로 단호해야 됩니다. 또 불교적으로 한없이 너그러울 때는 너그러워져야죠. 이 중도적인 부분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상의 삶도 잘 지키고 수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광사 도량도 얼마든지 지금보다 더 낮게 수호하고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모두 복 받으십시오. 아버님 바람이.